171% 상승의 엔비디아, 68% 상승의 브로드컵, 올 한 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낸 두 종목의 공통점은 액면 분할 외에도 AI로 귀결됩니다. 비록 엔비디아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암호화폐 채굴용칩 매출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엔비디아가 당한 집단소송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따라 주가가 내렸지만 AI 종목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가 시선을 신흥시장으로 돌리면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AI 종목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베런스가 말하는 7개 종목에는 대만의 TSMC와 함께 국내 기업도 3곳이나 포함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이었는데요. 삼성전자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AI 관련주라는 코멘트를 내놓았고 HBM에 있어서 약간 고전하고 있긴 해도 가격적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부터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주자라고 평했고요. 이와 함께 커지고 있는 전력 수요를 두고 주목할 종목으론 HD 현대일렉트릭을 꼽으면서 글로벌 전력주가 랠리를 펼쳤지만 수요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고 글로벌 전력주 대비 14%가량의 가격적 매력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야심찼던 애플의 AI 로드맵, 올해 역시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했던 WWDC였습니다. 그 기대감이 고스란히 주가로 반영됐는데 이번 WWDC를 통해 공개한 생성형 AI 기능 다수가 올해 안으로 배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